지진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수능 시험 일자가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종로학원에서도 당초 11월 16일 수능일에 맞추어서 11월 17일 날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설명회 일정을 전면 조정하였습니다. 연기된 수능 시험 일자인 23일 바로 다음 날인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강북 지역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강남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진선여고 대강당에서 설명회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긴급하게 수능 다음날인 11월 24일 설명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11월 23일 수능 시험 보고 난 그 해당 주부터 바로 주말부터 각 대학별로 논술 면접이 실시가 됩니다. 논술 면접의 응시 여부는 수능 시험을 잘 봤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여부에 따라서 논술 또는 면접에서 오히려 응시하지 않고 정시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상황 판단을 긴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수능 직후 다음 날인 11월 24일 저희 종로학원에서는 모든 전 직원들이 심야 밤새 철야 작업을 통해서 예측된 자료들을 그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종로학원에서는 금년도 수험생들의 표본조사 추적 결과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수험생들의 각 점수대별로 어느 영역에서 본인이 유리한 과목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이런 유리한 과목들을 정확하게 짚어나가면서 그 과목에 배점을 많이 주는 대학들의 지원 시에 정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수능 수험생들의 추적 표본 조사 결과에 대한 결과치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집된 정보들을 통해서 정시 지원에서 1차 지원 가능한 대학들의 수준대 점수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1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측된 결과치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지원해 놓았던 대학들의 면접 또는 논술에 정확하게 참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24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영어 절대평가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제에 대한 변수들을 각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집된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각 대학들에서 금년도 정시 지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두 군데 이상의 대학에 복수적으로 합격을 했을 경우에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 합리적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 수집하기 어려웠던 각 대학들, 학과들에 대한 정보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11월 24일 날 설명회 현장에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입시 정보가 공개될 예정에 있으니까 반드시 인터넷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수능 연기로 수험생들이 크게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능 직전 날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24일 날 한국외국어대학교 진선여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